예, 안녕하십니까. 오돌록모입니다. 예, 저는 현재 고추밭에 와 있습니다. 오늘은 이제 고추 첫물, 진짜 저희 고추밭에서 이제 처음으로 따는 고추, 빨간 고추를 땄습니다. 일단 그 이제 빨간 고추 따는 모습 일단 먼저 한번 보고 오실게요. 아, 장난 없네, 이거. 완전 긴다. 아, 이건 다 쓰겠다. 자, 보고 오셨죠? 예. 와, 고랑이 좁다, 좁다. 너무 좁다 보니까, 예, 사람도 못 지나가 다닐 정도로, 예, 너무 좁습니다. 예. 야, 요거를 발판 삼아서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넓게, 그렇게, 고랑을 타야 될 것 같습니다. 야, 요런 것도 하나씩, 예. 배워가는 겁니다. 결국에는 해봐야 아는 거죠. 예, 해봐야 이제 고랑이 좁은지 안 좁은지, 예, 알 수 있으니까요. 자, 예, 지금 현재 또 방제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. 나방하고요, 그리고 탄저하고, 그리고 칼슘 하나 섞었습니다. 자,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고추가 요 밑에 쪽은 이제 물이 조금 많이 이거, 예, 습기가 좀 많다 보니까 고추가 엄청 큽니다. 엄청 크고 저 위쪽으로는 조금 이제 가물다 해야 되나요? 예,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고추가 조금 작다. 예,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쪽이 이제 조금 작고요. 예, 이쪽으로 이제 고랑 이쪽으로 물이 좀 나가는 쪽이 있거든요. 이쪽이 조금 이 지대가 좀 낮은 쪽입니다. 예. 그래서 물이 조금 있는데 물기가 좀 있어요. 예, 그래가지고 이쪽으로는 고추들이 조금, 예, 큽니다. 일단 뭐 첫물 고추치고는 요번 해는 조금 양은 좀 나왔다, 그렇게 보여집니다. 자, 아, 굉장히 덥고요. 모기는 엄청 많고요. 예, 나방 날라다니죠. 예, 벌레 날라다니죠. 까끄럽죠. 그나마 이제 해가 지고 나서, 해가 이제 산 끈을 내리고 나서 그때 이제 고추를 땄거든요.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. 예. 그래도 바람도 한 점 없고 이래가지고 너무 더운 날씨. 예. 오늘 최고 기온이 저희 지역에 한 36도 정도 되더라고요. 예. 완전 미쳤죠. 미쳤어. 요번 주 한 수요일은 뭐 37도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. 예. 하여튼 이런 더운 날씨에, 예,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. 자, 이 엄청난 더운 날씨에 저 이 속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? 아, 그나마 이제 저희가 고추 농사 많이 없어서 다행이지. 한 두 번, 세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되거든요. 정말 많은 사람들, 야, 이거 의아하고 싶습니다. 솔직히. 예. 이 작은 고랑, 몇 고랑이야. 다섯, 여섯 고랑도 못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데. 야, 정말 많이 하는 사람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. 고추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. 그나마 이제 저희 바로 산 밑에라서 산건을 내리면, 예, 작업을 하니까, 예, 그나마 다행입니다. 그래도 이제 바람 자체가 안 부니까 너무 힘듭니다. 너무 힘들고 조금 바람도 좀 불어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또 바람 불어라 갈 때는 또 안 붑니다 원래. 자, 일단 뭐 계속 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으니까 요 병충해 관련, 예, 방제 철저히 잘 하시고, 예, 어렵게, 예, 고추 농사하고 또 뭐 따는 것도 다 힘들고 또 농사 처음 이제 모종 심는 것부터 엄청 힘들잖아요. 예, 고추를 최대한 지켜야 됩니다. 그죠? 그러기 위해서는 방제 최대한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고추 이제 상태는 저희는 이제 작년하고 뭐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예, 그나마 이제 고추 이제 크기가 조금 더 크다. 예,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첫물 치고는 조금 양은 좀 괜찮게 나왔다, 그렇게, 예, 보여집니다. 자, 오늘 또 요번에 지금 오늘 이제 첫물 땄으니까 다음 주 되면 또 다음 주 한 말 정도 되면 두 번째, 예, 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. 자, 그 중간에 또 방제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죠. 예. 또 이제 갑자기 이제 비가 다 멈추고 장마가 멈추고
햇빛이 강하게 쬐니까 또 가물닭해야 되나요? 예. 그래서 물도 한번 퍼줘야 되는 것 같아요. 예. 물도 한번 퍼줘야 되고. 일단 뭐 비 안 와도 탈이고 와도 탈이고 그렇습니다. 저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농약 줄을 당겨야 되거든요. 일이 있습니다. 영상 찍고 있지만은. 자, 지금까지 예, 고추밭에서 오돌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